자, 이번엔 좀 더 실전적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캡처라고 하는 내용부터 살펴볼 건데요. 자, 여기 있는 요 코드에서 자, 이 부분이 정규 표현식이잖아요. 이 정규 표현식이 어떤 의미인지를 먼저 살펴보죠. 자, 이거 제가 카피한 다음에 밑에 내려가 보시면 정규 표현식에 대한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 도구에서 정규 표현식을 시각화하는 도구를 제가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에다가 방금 그 정규 표현식을 넣고 제가 엔터를 치면 자, 이렇게 생긴 그림이 출력이 됩니다. 자, 이 그림은 복잡해 보이는 정규 표현식을 조금 보기 편하게 시각화해주는 그런 도구인데요. 자, 우선 제일 먼저 이 괄호 있잖아요, 괄호. 조금 더 확대를 해볼게요. 자, 괄호는 정규 표현식에서 그룹을 의미합니다. 그룹. 그래서 지금 괄호로 표시된 부분을 이렇게 점선으로 그룹으로 표시하고 그룹 1이라고 시각화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 실제로 그룹 1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어떻게 이 정규 표현식이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예, 표시예요. 그 다음에 이거 역슬래시고요. 그리고 W 요렇게 작은 소문자 W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것은 문자를 의미합니다. 문자란 대문자 A부터 대문자 Z 그리고 소문자 A부터 소문자 Z 그리고 0, 9 이러한 것들을 예, 문자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것들을 다 여기다가 적으면 엄청 길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역슬래시 W라고만 적어주면 얘는 알파벳 대문자 A부터 Z까지 소문자 A부터 Z까지 그리고 0부터 9까지에 해당되는 어떠한 문자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요 더하기는 요거는 수량자라고 해서요. 앞에 있는 문자가 하나 이상인 경우에 이 패턴이 유효해집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샵이라고 하면 얘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냐? 샵은 이 안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A다. 그러면 얘는 거기에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예, 이 안에 여기 A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A가 두 개다. 그것도 여기에 그것도 이 패턴에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뒤에 있는 수량자가 하나 이상이라는 표시이기 때문에 A가 하나인 경우도 여기에 해당이 되고 A가 두 개인 경우에도 여기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괄호가 닫혔어요. 그렇게 해서 그룹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역슬래시 S라는 것은 이건 스페이스라는 뜻인데요. 자, 공백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어떠한 문자가 있는데 그 문자 뒤에 공백이 이렇게 있다면, 띄어쓰기가 있다면 그것은 이만큼의 조건을 만족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A 그리고 띄어쓰기 요거는 얘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왜냐면 앞에 문자가 있고 있죠. 그리고 뒤에 공백이 있는데 예, 공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부분은 앞에 있는 이것과 똑같으니까 문자가 하나 이상 있는 경우에 이 패턴에 일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림으로 표시한 것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괄호로 표시한 것을 이렇게 그룹으로 표시를 하고요. 그리고 문자가 있어야 되고 역시 얘도 문자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중간에는 화이트 스페이스, 즉 공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표시한 것이고 그 정규 표현식은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럼 제가 또 다른 도구를 보여드리면 자, 여기 있는 요 정규 표현식 빌더를 클릭했어요. 자, 여기에다가 아까 보셨던 그 코드 있죠? 정규 표현식 패턴을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떤 장점이 있냐면 자, 밑에 있는 내용을 제가 다 지울게요. 그리고 제가 이 코딩 에브리 바디라고 이렇게 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은 뭐냐면 저것은 요 위에 있는 패턴이 바로 이것과 일치한다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 중간에 있는 공백을 없애면 색깔이 없어졌죠? 그 얘기는 뭔가요? 바로 얘도 있고 얘도 있는데 공백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하나의 공백을 없애버리면 얘는 하나의 단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거 전체는 이만큼의 패턴에는 해당이 됩니다. 얘 전체는. 그런데 뒤에 공백이 와야 된다는 조건에 부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 여기 있는 요 텍스트는 선택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제가 얘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도구들을 사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정규 표현식을 좀 더 간편하게 덜 헷갈리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제공하는 도구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정규 표현식이 어떤 의미였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걔를 한번 사용을 해보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패턴을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예, 문자열을 str이라는 변수에 담았고요. 그 다음에 result라는 변수에 코딩 에브리바디라는 문자를 담고 있는 변수 점 replace를 하는데 자, 여기에 이 r이라고 적혀 있는 거 잘못됐네요. 이거 pattern이라고 적혀 있어야 됩니다. 예, 혼란이 들어서 죄송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하고 제가 $2, $1 하고서 엔터를 치면 result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됐습니다. 자,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즉, 이 result라고 하는 저 변수에 담겨있는 문자의 값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인데 원래는 코딩이 앞에 있었고 everybody가 뒤에 있었죠. 근데 순서가 바뀌었고 중간에 콤마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건지를 살펴보면 자, 우선 우리 이전에 배웠던 메소드예요. 예, 문자열.replace를 하면 이 문자열에 담겨있는 값을 치환을 하는데 뭘로 치환하냐? 이 패턴에 해당되는 문자를 이 뒤에 있는 값으로 치환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뒤에 두 번째 인자로 들어온 이 값이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이 문자열이긴 하지만 이 안에 $라는 기호를 쓰게 되면 이 $라는 기호는 특수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어떤 의미를 갖게 되냐면 $2라는 것은 여기에 있는 이 패턴에서 두 번째 그룹을 의미합니다. 즉, 괄호, 두 번째 등장하는 괄호란 뜻이에요. 그리고 $1이라는 것은 첫 번째 패턴, 첫 번째 그룹을 의미합니다. 자, 근데 여기 있는 이 replace 부분을 보면 $2가 나오고 콤마를 찍고 공백을 한 다음에 $1이 나온다 라고 하는 이 정의를 예, replace에서 사용을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coding everybody라는 이 텍스트에 자, 첫 번째 이 패턴에 해당되는 부분,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은 여기에 적혀 있는 대로 뒤로 가는 것이고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공백은 바로 여기 있는 이 공백을 의미하는데 그 공백은 보시는 것처럼 콤마 공백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콤마 하고서 띄어쓰기 공백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부분은
두 번째 등장하는 그룹이죠. 그러면 두 번째 등장하는 그룹은 여기 있는 요 치환하는 것을 보면은 첫 번째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럼 바로 얘가 첫 번째로 가서 이렇게 되는 거죠. everybody, 콤마 띄우고 코딩 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규 표현식에서 치환하는 방법 그리고 그룹을 지정해서 그 그룹의 값을 이용해서 위치를 바꾼다거나 이러한 작업들을 하는 것을 살펴봤고요. 바로 그렇게 그룹을 지정하고 그 지정된 그룹을 가져와서 사용하는 기능을 또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을 캡처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죠?